아기를 뭘 볼까 해서 아기 앞에다가 삼각형을 보여준 거예요. 그래서 어디를 보는가 했는데 파란색 보이세요? 네. 네. 아기들은 가운데를 보지 않고 주변을 보더라는 거야. 예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아기들한테 같은 아기들이 우리의 눈을 보겠어요, 안 보겠어요? 눈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주변을 본다라는 거죠. 예.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더 보게 돼요? 입술 주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. 이제 이해하시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브라젤턴 박사님이 갓 태어난 분만실 아기한테 아 했더니 아기가 아 했어요. 놀랍죠? 갓 태어난 아기가요? 네네, 분만실에서. 예. 그래서 제가 한때 많이 불려다니면서 분만실에서 그 실험해달라고 해서 불려다녔었는데, 그 다음에 아 했던 얘기가 아 했어요. 신기하네. 네, 오 했더니 오 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에다가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, 예,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라는 얘기죠. 예, 그렇게 하고 아기한테 얘기를 하면 아기가 막 뇌를 활성화시키면서 아 이게 뭘까 이게 뭘까, 그다음에 입술은 움직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않고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립스틱을 준비하시라는 거고요. 요즘 보니까 이렇게 입술도 촉촉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뽀뽀해도 묻어나지 않는 그런 립스틱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혹시 엄마 대신 아빠가 바르면 아이 정서에는 별로 보기에 조금 민망할 것 같은데요. 근데 저는 사실 체면 같은 거 없애고 아기한테 도움이 되면 엄마고 아빠고 할머니고도 좀 하는 그런 문화가, 예, 그런 육아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. 적극적인 육아 참여. 네네네. 그래서 저희 남편이 보고 있어야 될 텐데. 그래서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아기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력이 좋아져요. 그러면 한 3개월쯤 되면, 12주쯤 되면은 뭘 더 볼까라는 이제 연구를 했던 거예요.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. 자,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. 네. 이 중에서 아기가 뭘 제일 잘 볼 거예요? 한 3개월이 되면. 빨간색. 빨간색. 초점 이렇게 모아지는. 네, 요즘 가운데. 초점 있는 모빌 많이 쓰시잖아요. 네. 저건 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1개월 된 아기한테 필요한 거고요. 3개월이 되니까 아기가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3개월이 됐으면은 아기는 입술보다는 눈을 더 맞추게 되죠. 예,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?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. 예, 아기의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어떤 옷을 입으셔야겠어요? 뭔가 알록달록하고 사람 얼굴 모양,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. 예, 그리고 좀 옷을 자주 갈아입으시면 좋겠어요. 예, 많은 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내 옷은 안 사게 되고 아기 옷만 사잖아요. 예, 근데 아기가 쳐다보는 건 아기 옷이 아니라 제 옷이잖아요. 예, 그래서 아기를 낳으실 분이나 아기를 돌보실 분들한테 좀 5천 원짜리 캐릭터가 있는 셔츠 있죠? 예, 그런 걸 좀 선물.